이거 다시 따라야겠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TV예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짜장면, 탕수육, 쌀밥 준비했어요. 마실 건 칭따오 제로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오늘은 홍콩반점 강남역점에서 탕수육, 소짜, 짜장 1인 세트 시켰어요. 사실 오늘 짜장면을 먹을 계획은 없었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켰다가 홍콩반점 5,000원 쿠폰이 있어서 겸사겸사 잽싸게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홍콩반점은 항상 매장 가서만 먹어보고 집에서 배달은 처음 시켜본 것 같아요. 근데 면도 안 퍼지고 맛있습니다. 고소한 짜장의 풍미에 불맛이 느껴집니다. 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탕수육도 한번 먹어볼게요. 홍반점 탕수육은 진짜 달콤한 소스에 촉촉한 탕수육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보통 튀김옷 두꺼운 탕수육 먹으면 입천장도 까지고 되게 먹으면서 부담스러운데 튀김옷도 얇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어서 드시나요? 찍어서 드시나요? 저는 뭐 부먹 찍먹 가리지는 않는데 갓 나온 따뜻한 탕수육을 즐기기에는 찍먹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남은 짜장에다가 후라이하고 쌀밥을 한번 비벼보려고요. 이게 또 마지막에 또 고깃집 가서 또 볶음밥 먹는 느낌이죠. 굉장히 별미입니다. 남은 짜장 버리기 아까울 때 남은 밥에 살짝 비벼서 드시면 아 계란 살짝 터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밖에 비가 왔는데 되게 날씨가 후덥지근해진 것 같아요. 약간 조명이 뜨거운 것도 있고 땀이 납니다. 맛있어, 맛있어.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